자, 세함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다들 F에도 10을, G에도 10을, H에도 10을 넣겠습니다. 여기 X자리에 10을 넣겠다는 뜻이에요. 시선이 이렇게 가면 되고요. 그럴 때 모두 다 똑같아요. 그렇게 해도. 그러면 1 플러스 R1에 10을 넣고 1 플러스 2번에 R2에 10을 넣고 1 플러스 4분의 R3에 10을 넣고 가겠다는 건데 약분을 좀 해주면은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서 어이구 1, 2, 4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이것도 역시 이제 물론 뭐 요걸 가지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. 이제 교재에 보면은 뭐 이거는 전개하면 그 4분의 1 R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 R2가 있고 1이 있다. 그 이거랑 비교하면 1 플러스 R1인데 비교해보면 여기 다 1은 있잖아. 그리고 그 다음 여기 R2를 더한 거 R2인데 R2의 제곱 미안 R2가 오고요. R2의 제곱입니다. 자, 여기 R1과 R2가 이렇게 있죠. 그래서 만약에 R1과 R2가 저 1이 있는데 서로 이게 똑같으려면 이쪽은 R2에다가 얘까지 더해야 똑같아요. 서로 얘는 요만큼 혼자서 다 돼요. 그럼 누가 훨씬 더 파워가 세다? R1의 파워가 R2보다 세다. R2는 도움을 받아야 똑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, 그 사고 방식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한다고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한 이 얘기를 글로 읽잖아? 그 못 알아들어. 많은 사람들이 좀 말로 이건 한번 좀 내가 번역은 해봤어요. 이렇게 보면 조금 낫긴 할 겁니다.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16의 R3의 제곱이고요. 2분의 1 R3이고요. 그 다음 1 이렇게 나오거든요. 아, 4제곱이니까. 4제곱을 하게 되겠죠, 다들. 1 플러스 어쩌고저쩌고. 근데 이것도 되게 쉬운 게 1 다음에 뭘 엄청 많이 더했지, 그지? 이것은 R3가 힘이 좀 약하다는 거야. 그래야 겨우 남들이랑 똑같아진다는 거죠. 그래서 R3가 되게 작겠구나라고 예상해달라 이렇게 나와있어요. 물론 교재는 조금 더 심하게 전개를 했습니다. 난 정말 단순하게 한 거야. 근데 그런 풀이들을 시험 때 해서 나쁠 건 없지만 좀 줄여보자면 쌤 생각은 이렇다니까요. 시험 때는 빠른 게 좋잖아. 대입법을 대입하고 적절한 상상을 포함시키면 굉장히 직관적인 풀이 가능해요. 보세요. 자, 무언가의 1제곱과 무언가의 제곱과 무언가의 4제곱이 똑같다. 이게 뭘까? 아무거나 그냥 맞춰봐, 수를. 2, 4, 16 뭐 이런 거. 쌤이 나중에 이제 좀 터놓고 얘기하겠지만 2나 4나 이런 걸 많이 쓰세요. 그리고 2분의 1, 4분의 1, 8분의 1을 예제로 많이 쓰시면 웬만하면 수능은 전부 다 맞출 수 있어요. 다른 숫자는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잘 안 쓰시니까. 뭐 나의 선호함 이런 건 상관없어.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런 부분으로 보자면 요 숫자들이 제일 잘 먹어요. 예. 그래가지고 그럼 생각해봐. 16이려면 이제 1 플러스 R1이 16이고 1 플러스 2분의 R2가 4이고 1 플러스 4분의 R3가 2인 거잖아. 그럼 R1이 얼마겠어요? 15. R2는? 6. 이러면 이제 1 더하기 3 해가지고 4 될 테니까 너가 1이죠? 그럼 R3는? 4인 거잖아. 그럼 누가 제일 커? R1이 제일 커. 이래도 풀려. 되게 허무하죠? 근데 물론 이런 거 안 좋아하시죠? 출제위원들이 이래가지고 점수 올리는 걸 알면 엄청 싫어하실지도 몰라요. 근데 객관식이니까 다 허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갈 겁니다. 설명하라 그러면 하면 되지 뭐. 그래서 공부는 사실은 이렇게 하고 대학 가면 대학 때 힘들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 일단 점수 맞춰놓고 남는 시간에 맘 편하게 막 이런 거 이제 생각 열심히 하는 거죠. 뭐 쌤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. 느낌 맞습니까? 날짜 한번 적어주시고.